나 며칠 후면 입대하니까 꼭 편지 써줘야 된다. 알았지? 드디어 올게 왔군. 기왕 이렇게 된 거 입대 전까지 잠도 안 자고 미친 듯이 놀아야겠다. 야, 너 영장 나왔다면서? 괜찮아? 뭐 갈 때가 되었으니 가는 거지. 그래도 이런저런 걱정은 될 거 아냐. 걱정은 무슨.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인데 별일 있겠어?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지. 그게 뭐 어렵다고. 크크. 안 돼. 지금은 군대에 끌려갈 수 없어.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놀러 다닐 곳도 많은데 일단 미루고 생각하자. 오늘 점심엔 할머니 댁 갔다가 저녁 때는 고모한테도 갔다 와야 되고 내일은 동아리 애들 만나야 되네. 아휴, 바쁘다 바빠. 너 영장 나왔다면서? 크크크크크. 군대 간 애들 놀리고 다니더니 이제 내 차례인데 소감이 어떠신가? 크크크크. 뭐 어차피 가야 하는 건데 크크. 그리고 일단 너도 아직 안 갔잖아. 만약 내 후임으로 오면 넌 죽는다. 크크크. 군대에 있으면 남는 시간이 분명 있을 거니까 운동도 좀 해서 복근도 만들어보고 자격증도 두세 개 정도 따고 나와야겠다. 야, 너한테 신세진 것도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 내가 밥 한번 살게. 시간 있냐? 아, 그게 미안. 이때까지 스케줄이 꽉 차서 좀 힘들 것 같아. 대신 휴가 때 한번 보자.